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두 명은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명은 보합권, 그리고 한 명은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토비스 관심주로 꼽았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 유통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대원 미디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성웅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악재들이 뭐 단기간에 해소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좀 낙관적인 시각을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가는 게 골자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도 뭐 말씀하셨듯이 증시를 다소 예측하기 힘든 그런 좀 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이 뭐 지금 당장 끝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FOMC 회의 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뭐 0.25%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리는 부분은 거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뭐 90% 이상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이제 5월 달에 이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50bp 어떤 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을 만약 내비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악재 부분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 실업률을 감안하면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과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확실하되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이 3월달 발표 이후에 5월달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2600포인트 이쪽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품 가격이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과에 대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성급하게 뭐 이 성급하게 어떤 매매 관점을 갖고 가는 것보다도 한 발짝 쭉 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무난하다면은 각 그 보유 관점을 유지하되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더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3월 뭐 중간 순간 지금 현재 3월 거의 중순이 다 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오미크론 정점 통과에 대한 부분 신호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투자 심리도 그나마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또 역시 뭐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가지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과감한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3월 FOMC는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에 FOMC에서 어느 정도의 인상폭이 나오느냐에 따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리오프닝 말씀을 드렸는데 뭐 리오프닝 관심 없다고 한다면 뭐 한국 여행도 들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비스를 말씀드릴 텐데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모니터 그리고 LCD 모드를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카지노 게임 업체에 어떤 이런 그 모니터를 납품을 하면서 이 토비스에 대한 부분 토비스 종목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카지노에 대한 재계장이 역시 뭐 그 어떤
이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데, 역시 카지노가 다시 활발하게 오프닝하고 하게 된다면은 역시 노후 제품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신규 제품에 대한 이 노후 제품에 대한 교체 또 신규 제품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캐파가 3천억 규모의 어떤 그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 라인을 지난 그 작년 말부터 어떤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 토비스에 대한 어떤 실적도 실적이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가장 큰 관심주로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토비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정식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하락을 했지만 국내 증시도 금요일 날 하락을 선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이 미국 이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는 박스권 하단에 굉장히 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 한 2650 정도를 보는데요. 지난주에 뭐 일시적으로 2650이 잠시 깨졌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러면서 뭐 잠깐 깨졌었지만 분명히 박스권 하단 굉장히 좀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대선이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본다면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 대선 이후에 소비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특히 건설 경기 같은 경우 좋아진다라면 대부분의 경기가 올라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비롯한 뭐 글로벌 경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국내 자체의 이런 소비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기를 띈다라면 충분히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 분명히 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견고하게 지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아지는 그런 섹터들로 좀 선별해서 진입을 하신다라면 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제한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음식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이 한번 있었죠, 최근에.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뭐 소주를 뭐 예를 든다면 한 병을 팔더라도 마진이 이제는 가격이 인상이 됨으로써 늘어났습니다. 재료 인상폭보다는 가격 인상폭이 훨씬 크죠. 그리고 여타 다른 제품들도 이 많이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됨으로써 마진율이 좋아지고 영업 이익단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음식료도 원 재료 가격이 뭐 글로벌한 이 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라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가 늘어난다. 음식료도 같이 소비가 늘어납니다. 뭐 의류도 같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통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유통이 이 작년과 재작년에 오프라인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 온라인으로 좀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프라인 매장들에 대한 그런 이 소비가 늘어나고 방문자 수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이제는 뭐 위드 오미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문자 수들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본다라면 유통 쪽도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와 유통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